다시간탕.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 길이 참 이거 험하게 돼 있네 이거. 어, 됐다 됐다. 어, 아 뭐야? 아, 더워. 사막 지역이잖아. 땅이 엄청 약해 보이는데 마치 가라앉을 것 같아. 누가 봐도. 형님 이걸 한번 느끼는구나.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함정 전문가 아니야 이거? 어, 어 저기 뭐 터지는데? 아버지 혹시 막 국파 공작 온 거 아니야? 자기 혼자 갑자기 터졌어. 그러게? 체인트 막 혼자 터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야,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 저기 문 있다. 시간제한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다 터지는데. 가자! 야하! 야, 달리면 돼, 달리면 돼. 아니 잠깐만, 오빠들이 길을 다 끊었어. 야 미안하다. 다른 길로 와. 야호, 다 없애, 다 없애, 다 없애. 야, 오빠. 쪽으로 갈 거예요. 야, 어? 왜 무슨 일이야? 지금 다 들었어요, 오빠. 아, 아 그래? 미안. 형, 아이템 던지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이템 던지고 있어. 와, 너. 잘 던진다. 야, 아, 잘 산다, 잘 산다. 살았네, 살았네.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초야, 너 어디 있어? 아, 아 죽었어? 어, 초 죽었대. 가자. 가자. 아, 오빠. 어, 어, 미안, 미안, 미안. 자. 그 와중에 버려. 정말 가는 길이 험난하다. 이 길을 걸어온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아빠가 만든 건 아닌가 봐. 자, 카트를 타고 이동하자. 싫으면 걷던가. 뭔 소리야, 이건. 이건 되게 츤데레시네. 헛. 호도. 야, 나 탈 테니까 버튼 눌러줘. 갈게. 얘들아. 따라와. 뭐지? 따라와 따라와. 어 그치 그치 나간다. 휴. 쭉 탔다. 어? 아 이게 1호이라서 어 뭐야 뭐야. 이거 진짜 뭐지? 어. 오빠 안녕. 아 이곳은 예전에 아버지가 개인적인 공간으로 쓴다고 사들이신 중소도시. 야 무슨 뭐야 무슨 개인적으로 쓴다고 도시를 사? 금수저도 아니고 이건 뭘 해야 되지? 야 이거 플래티넘 수저? 어. 우라늄 수저 이런 건가? 어, 핵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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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어디부터 가보는 게 좋을까? 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연구소부터 가보자. 어, 연구소. 오케이. 오빠 횃불이 짱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게. 좀 나눠 갖자, 얘들아. 어, 여기. 나도 줄게. 어두운가 봐. 와, 무슨 도시를 샀어, 개인적으로. 이건 뭐야? 다보. 그러니까요. 이거 다보탑 아니야? 다보탑? 가자 다보탑. 다보탑도 파가지고 아, 세이브네, 가자. 세이브. 아 세이브야? 어, 세이브하자. 어. 렘주 포인트. 아버지가 재력이 어마어마하시네. 야 그러면 형은 대체 얼마를 가져갔다는 거야? 야 저거는 런던의 빅벤 아니야? 무슨 아버지가 다 가져왔는데? 다 가지고 오셨네. 아, 아버지. 어. 야 아버지 게임 좋아하시나봐. 게임장도 있어. 수로 제어실. 연구실 가야돼. 연구실. 여기는 수로 제어실? 그 안에 뭐 있니? 잘못 누르면 신속 포션이다. 물 받아 되는 거 아니야? 어 신속 포션 오케이. 연구실 연구실. 어? 어? 비번이 걸려있잖아. 상자를 봐보자. 메모. 이거 뭐야? 야간 투시 포션. 오, 오케이. 자 메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카잔의 메모장. 어? 카인의 아버지 이름은 카잔이래요. 사실 이 중소도시를 사들인 이유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회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사들이긴 했으나 무슨... 와... 아버지... 다른 의미도 있다. 사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숨겨진 보안 차원으로 사들인 것이지. 이 메모장을 지금 이곳에 남기는 이유는 비가 온다. 비를 거라. 아마 이거 살지 말고 어. 그냥 금고를 샀으면 유산을 더 많이 남길 그러니까.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보안 차원으로 도시를 사? 아마 보안이 전혀 되지 않아 보이는데. 카인이 볼 것 같아서이다. 카인은 형 잔티 때문에 늘 고생이 많은데 내가 죽은 후에는 카인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예상이 안 된다. 카인아, 혹시 이 메모장을 보고 있다면 너에게 이 연구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마. 나는 시계탑. 야 저거나 시계탑. 그리고 게임장. 그리고 시계탑? 경찰서. 게임장. 그리고 어 도서관. 어 네 숨겨놨단다.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전부 이곳에 숨겨뒀지. 지혜로운 너라면 아마 모든 비밀번호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부디 성공하길 바란다. 우선 시계탑에 가겠습니다. 어, 우선 시계탑에 가래. 순서대로 아, 가야 그냥 되나? 그냥 여기 시계탑 형이 오라고 형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여기 이거 다 이쪽에 그냥... 보니까 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우와. 여기 좀 특이해요. 특이해? 네. 어디? 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시계탑이다. 네. 초야 나가 나가 나와 나와. 야 이거 뭐야 나와. 이거? 다른 데 가자. 응. 오빠 우리 게임장 갈까? 야 그래 저기, 너네도 저기. 가라. 아까 저건 저 안 적어놨니? 게임장 오빠 게임장. 어 맞아 게임장. 게임장 있었고 이게 뭐야 이게? 그 다음에 경찰서 도서관. 알겠지? 경찰서 아. 도서관 제가 경찰. 아 나 이거 야간 투시 물량 먹고. 어 이곳이 올라가는 길 같은데 아무래도 낡아서 끊긴 듯하다. 뭐 요정도야 뭐 가뿐하게 깨보도록 하죠. 호독! 아 야 놀면 안 돼? 저품을 피해서 왔더니 미로야. 미로야 거기는? 아이고 잘 깨봐. 여긴 물길 게임 방법. 곧. 아! 아! 야 뭐, 이거 뭐야 이거! 도치 형 옆에 계신가 봐요 떨어져 죽을수. 아 그래 그래 내 옆 건물이야? 어짜 야호 야호. 아 야호. 이거 어려운 거 같은데. 네, 나 여기 금방 깨볼게 내가. 맞아. 아 도티 형 응원하러 가자. 그래 여기서 응원이나 해 응원이나. 힘내라 힘. 힘내라. 응원만 하자 응원만. 야 됐다. 깨졌다고요? 아, 아니 아니 가고 있어. 아 이거 여기 다시 돌아야 돼 여기? 아우 야 여기도 들어가시죠. 냄새 포인트. 네. 야호. 야, 어, 야, 여기 또 왜 이렇게 어려워 여긴? 아, 나 진짜. 파이팅. 야, 오 됐다. 오, 오. 오빠 거긴 다 했어? 미로. 와,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점프맵이, 어, 난 다 했어. 나 많이 올라왔어, 근데. 헐. 에, 오케이. 조우야 마법집 만들어? 야, 오. 응.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거기서? 디아블로 소환하고 싶어서. 아, 디아블로? 너 디아블로 하러? 응. 헐. 오케이, 한 방에. 너 왜 이렇게 잘하지? 점프 맵과 진짜 이거 어떻게 깨? 내가 깨고 있잖아 지금. 아, 야 대단하다. 아, 괜찮아. 냄새 포인트 했어. 나도 한번 해볼까? 어? 한번 해봐. 그래 이런 거 도전도 해보고 그래야지. 아, 한번 너네 밑에서부터 한번 쭉 와봐 어디까지 가나 보게. 아, 진짜 노답이네. 아버지가 참 불안하셨나 보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 근데 이거 재산 찾기 전에 죽겠는데. 그러니까 도티 형 야, 야, 어 형이 만약 자녀가 있어서 어 재산을 나눠주고 싶다면은 어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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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안 주면 안 줬지. 안 준대. 아, 안 주면 안 줬지. 그래 안 주면 안 줬지. 이게 뭐야 이게. 어? 야 나 다 왔어! 마지막! 다 왔어 왔어! 아니야! 안 넘어가도 열려! 어 됐다 됐다! 넘버 찾았다! 넘버! 야 여기 스테이크도 숨겨놓으셨네? 뭐야? 스테이크 그거 변한 거 아닐까요? 휴! 드디어 도착했네! 길이 붙어있었다면 더 빨리 도착했을 텐데. 상자 속 그렇지. 물건을 챙기고 어서 내려가자. 이제 아버지가 예. 즐겨 가시던 게임장으로 가볼까? 어? 이거 뭐야? 오호! 와 물이다! 어호! 야 이렇게 물레베이터 나도! 야호! 아! 야호! 어, 살았다. 오해 됐다. 야 이 물바다 됐다! 어 엥! 워터 게임장으로 가자. 제가 아까 그 미로에서 가져온 책이에요 이거. 아 그래? 그 미로 깼어? 다행이다. 네 가져가세요. 자 넘버 두 개 얻었죠? 근데 그 미로에서 가져온 게 어디서 갖고 온 건지 기억해놔야 되지 않아요? 순서가 4번. 있으니까 4번 순서 없을 것 같은데 저거? 그냥 4개 내리면 될 것 같아 레버. 게임장. 게임장이 뭐라고? 물 뭐라고?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이곳은 게임장이다. 아버지가 이곳에 오셔서 노는 걸 즐기셨는데 야 역시 부자라서 노는 클라스가 틀리다 빌딩 하나를 게임장 하는 거. 그러니까 엄청 낡아서 그런지 게임기는 대부분 작동이 안 된다. 이분 약간 되랑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하 해를 붙이면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 된다는 2죠 2 5이. 자 대신 앞에 가장 재밌는 물길 게임이 있네. 게임 방법이 기억이 안 나는데 3번 게임기 뒤 상자 속에 게임 방법이 넣어져 있던데. 3번 게임. 하지만 놀랍게도 하늘 위에서 그 책이 떨어졌는 걸? 어디 있지? 아, 저기서 던져서. 저기 봐, 저 봐. 게임 방법. 물길 게임 방법. 물길 게임은 물을 빨간색 길 꼬린 지점에 가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물길 게임엔 수많은 레버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오른쪽이 게임 스타트 레버. 게임을 시작하시면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물을 꼬린 지점까지 이동시켜야 하죠. 그치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게임을 스타트하면 물이 꼬린 점까지 제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꼬린 지점까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많은 레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그 이름은 그 레버들이 제어하는 블럭을 말합니다. 그 레버들을 당기면 거기 써져있는 블럭이 앞으로 나와 길을 차단합니다. 그 방식으로 물을 꼬린 점까지 이동시켜주세요. 도티 오빠 좋아요. 저희가 말해줄게요. 그래? 오케이. 밑에서 형이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올라갈게. 가서 말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떤 거 하라고. 그래? 야 이게 뭐야? 여기 다 적혀있네 이거? 좀 부셔보자. 엥. 짠. 와 이게 그거야? 일단은 시작해봐. 스타트. 게임 스타트 맨 오른쪽. 그치? 파랑. 파랑. 파랑 빨리 눌러. 어 됐다. 그 다음에 하늘색. 주황색. 어 주황색. 주황색. 어 됐다. 됐는데? 짠랑. 어? 어떻게 됐어? 찾았어요. 아 찾았어. 오, 나왔어? 오케이. 나이스. 넘버 3개. 3. 두 번째 비밀번호 3이래요. 오케이. 근데 안 간 데가 어디지? 우리 3개 구했는데? 폴리스. 폴리스. 아니 여기. 잠깐만 여기 교도소가 그냥 대놓고. 야 이거 유치장이 보이래? 이곳은 어, 여기 있다. 경찰서다. 분명 이곳에 세 번째 비밀번호.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앞에 낙서가 있다. 감옥 안에 죄수 빼기 화로 안에 석탄의 아. 개수는 다. 아 이게. 예. 아 예. 그럼 오른쪽에서부터 가져가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초야 네가 이 횃불까지 세. 여기 이 횃불. 네. 여기 세 번째 횃불 있는데. 어 그럼 내가 어디까지 세지? 내가 여기까지 셀게. 여기 횃불 있는 데까지. 그냥 석탄을 다 꺼내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 응. 바본가? 아, 바보들인가 우리? 그래 횃불을 다 꺼내면 되잖아. 화로를. 어? 석탄을요. 아, 석탄을. 화로에서 석탄. 어 그래 화로에서 석탄을. 미안하다. 되게 뭐라 그러네 그거. 아! 어, 말 실수할 수도 있지. 오빠 3개. 3개? 다 찾은 것 같은데 그럼? 아,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열 개. 11. 10개. 저 3개 있어요. 3개? 그럼 석탄 13개. 아 근데 내가 석탄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아. 잠깐만요 오빠. 어? 야 근데 있잖아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 얘들아. 날 따라와봐. 돼요? 그럼 나만 믿어. 일로 와봐. 뭔데요? 헛? 굳이 사실 우린 여길 안 왔어도 돼. 탈출 맵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거는 쉽게 깰 수 있지. 한 개씩 다 해보려고요? 어, 어떻게 알았지? 어 그래 여기 아 여기. 하나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남았으니까 사람 머리를 써야지. 헛? 됐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 자 일단은 어 1 1 내려봐. 1 내리고 그 다음에 13. 13. 어 4 내렸어요. 13 그 다음 3. 4를 왜 내려? 4도 있었어요 오빠. 어? 엥? 1. 아니야 4 없었어. 네 번째 비밀번호가 13이라고. 아 어 13 내렸어요. 어 오케이. 이제 하나씩 다 해보면 되는 건가? 1하고 1하고 13하고 3.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하나씩 해보면 돼. 낮은 수일 가능성이 높아. 그치 하나씩 해봐. 어? 6. 어? 오 됐다 됐다. 7이다 7. 7. 오케이 됐다 여기 왔어.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간단하죠? 여기 잡혀있어요. 비번을 맞춰야지 문이 열린 듯. 오케이 드디어 문이 열렸다. X-277 283으로 가보자. 이것도 구석이다. 딱 봐도 구석 같은데? 277 Z가 이쪽에 있는 구석일 것 같아. 283이면은 이쪽 있네? 여기 오른쪽 구석일 것 같은데? 그렇네요. 딱 좌표가 헛? 여기가 헛? 273이거든요 지금. 아 나 그냥 오른쪽 구석이라고. 그러니까 도서관 뒤쪽 왼쪽 구석 이렇게 쓰던가. 헛? 자 다가가죠. 어? 어? 뭐야? 어? 아 길이 열렸네 이거. 아 야 그렇게 허술하신 분은 아니네. 야 어. 와 드디어 열렸다. 이제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건가? 되는 건가? 어. 탈출 멀티라면... 맵 속의 미니게임 멀티라면 왼쪽. 오케이 왼쪽. 어 가자 왼쪽. 이 맵을 멀티로 플레이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6인 돼지 레이스. 이야 이런 것도 있어? 어 돼지다. 돼지 안장 스포너. 어 오케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출 관중석. 아 여기서 우리 레이스 하는 건가 봐. 어 하자. 그러면 나 1번. 아 그 돼지 아니야. 2번 할래. 이번에 안장 훅 채우고 당근 잡을 때.
어? 됐다. 가자 가자 친구야. 어. 어, 야, 어 그치 그치. 아,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점프. 오, 점프. 야. 점프. 돼지 점프 못해. 돼지 어떻게 점프해? 아. 그치 여기 왼쪽으로 쭉. 오케이 올라가고 오케이 쭉. 가운데로 갈 걸. 가운데 상자가. 꼬린 꼬린 꼬린. 야 되게 못한다 너네. 나 두 번째. 어? 야 내려. 왜 앞으로 안 가지? 꼴찌. 그러니까 오 다이아몬드 구야 황금 사과. 반짝이는 황금 사과. 그다음에 기바남 세 개. 검은 뭐 필요 없어요. 얘 물 먹었나? 우와. 왜 앞으로 안 가지? 네가 못 가는 거거든. 돼지야 좀 앞으로 가봐. 어? 야 뭔지 모르겠지만 기바남 세 개를 먹었어. 기바남으로 뭐라는 걸까? 어? 나가면 되나?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건가? 어. 어, 가자. 여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야 갇혔다! 어? 얘들아 우리 갇혔다! 왜요? 미니게임하다 갇혔다! 여기서 돼지 스폰 시켜서 먹고 살아간 건가? 아 출구 있어? 아 출구 있대 저기? 네. 아 그렇구나. 진짜. 아. 난 다시 나가는 건 줄. 여기 출구가 아주 떡하니. 어? 저. 오 여기 아 있구나. 저기 그냥 출구가 있는데요. 아 출구가 있네. 아. 출구. 출구 대놓고. 자 여기 오 냄즈 포인트 오케이 짠. 어 이게 뭐지? 다음에 여기는 테이블. 윈첸트 테이블이 있네? 보스 잡나? 오오오 뭐야? 없는 부분 챙겨가야겠다. 딴딴딴. 야 여기 불안한데 이거 싸움 시킬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딱 봐도. 뭐야? 이제 다 끝난 건가? 혹시 모르니 상자 속 장비는 챙기고 가야겠지? 여기 좀 보실래요? 윈첸트 하고 가면 더 좋겠고. 윈첸트를 마친 후 입장하실 경우 난이도를 쉬움 이상으로 바꾸래. 어디 어디? 여기 뭔데? 야 이거 뭐냐 이거? 우와 윈첸트 뿅 부서? 야 우리 레벨업 하자 레벨업 하자. 예. 우. 야호. 야 근데 30레벨 그 뭐야 매번 하려면은 5번 하려면은 레벨 왜 이렇게 많이 진짜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래요? 어. 형 그러면 상자에 있는 인센트 병을 저한테 좀 다 주시겠어요? 왜? 주세요. 뭐 하려고? 우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알려줘. 우와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우와 이게 우와 야 우리 경험치에 둘러싸였다. 미안 뭐야. 레벨이 계속 올라. 야 잠깐만 근데 이거 레벨 30 올리고 다시 먹어야 돼. 아, 그 효율이 안 좋지 참. 그래, 빨리 써야겠다. 잠깐 이거 너무. 어, 야 살충 약탈 아 나. 야 계속 올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이거 어. 프로그램 썼어요. 프로그램? 뭐 무슨 프로그램? 마우스 눌러주는 프로그램. 아, 오토 마우스 같은 거? 예예. 어, 해커네 해커. 어. 야 또 해줘. 기분 되게 좋아. 네. 잠깐. 우와 되게 멋있다 이거. 야 아니, 앞이 안 보여. 어 나 30레벨 되겠다. 오빠 오빠를 따라서 인챈트들이 어. 돌아다녀요. 우와 네, 저희 뭐 황금 사과도 있어가지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야, 가자 겉만 하고. 난이도를 바꿔달라는데 디피컬티 1 됐죠? 난이도를 쉬움 이상으로 바꿨고요. 진짜 예쁘다. 아무튼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이 심히 좋지 못한 컴퓨터는 평화로움으로 입장하셔도 된다는데 저희는 괜찮아요. 슈퍼 컴퓨터. 여긴 어디지? 보안 시스템 작동 위험 생명체 취직. 뭐 나온다. 아 이런 위험 생명체. 형. 아무래도 아야야야 위험 생명체. 오 뭐야 이거? 가스트가 있어. 어? 아무래도 야 뭐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어 노란 철블럭에 붙어 있는 레버를 내려야 된대. 노란 철블럭? 아 저거다. 야 달려! 황금사가 아이고 뭐 이렇게 문서가 많아. 어? 연마들아 안 죽어 황금사가. 아 조야 바... 달려! 조야 니가 희망이야! 제발! 야 제발 나 죽어! 울렸어요! 야 들어왔다 가 절로 가! 아 그래? 다시 평화로움을 난이도로 바꾸라지! 에잉! 잘 가라! 어 맞아요. 어우 정신없네 진짜. 아야 뭐 이래 아버지가? 뭔가 아버지가 좀 형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진짜 형 같아. 이상하네. 다시 난이도 바꿨죠? 핵 방금 나온 위험 생물체인가 뭔가 그것들도 재산을 지키기 위함인가? 끙 이제 슬슬 지쳐가는데
이제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탈출맵 속의 퀴즈. 이 탈출맵의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카인. 키노, 카노. 카인, 카노. 여기 있다. 이 탈출맵 주인공 형의 이름과 뜻은 무엇인가요? 잔티. 잔티. 오빠 이거 봐요. 제티 뜻 맛있다. 잔티. 잔과 티. 잔잔. 잔잔으로 순순하다. 잔느. 호박 같다. 잔티, 잔티 착하다.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오케이. 여기죠. 이 탈출맵의 이름과 제작자는 누구일까요? 아버지의 양풀. 유언 양풀. 여기 있다. 헛. 야호. 다른 건 안 읽어보세요 이번에. 빠르게 빠르게 갑니다. 이제 끝난 건가? 하,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 어? 진짜 힘들었어. 마인카트로 하트 적혀 있어. 헐. 꽃도 우와. 있네. 아 잠깐, 이게 유산 설마? 설마 이게 꽃이? 유시 꽃이? 꽃처럼 아름답게 살라고? 설마? 안전 오네요. 간다. 간다. 그 전에 있던 게 더 큰 재산 같은데. 우와, 초야 너. 있구나. 그냥 나한테 저 도시를 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시랑 광산. 뭔지 모르지만 갑니다. 오호, 어이구야, 어이. 병목, 거기 왜 밀리죠? 병목 현상. 느려요. 잉. 뭐 이렇게 만드셨대야? 아이고, 야, 됐다. 아우 느려. 오호. 야, 저기가 엔딩 룸인가봐. 감사합니다. 아, 느려. 이야호. 일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호. 후. 다 왔다, 다 왔다. 헛, 자, 헛. 엔딩이다. 엔딩이다. 오. 나는 아버지가 재산을 숨겨두신 곳에 도착했고 수많은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고 집을 사서 성실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다. 양풀의 감사 인사. 스토리 해석 안내. 이거 해석이 어딨어 이게? 해석할 게 뭐가 있어 이게? 한번 읽어보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작 양풀 도움 호박 블로그 땡땡. 엔딩 멋지게 즐기는 법. 밝기를 최대로 해주세요. 시야는 넓게 설정해주세요. 아 이거 아마 떨어지는 거겠죠? 좀 이따 누를게요 레버는. 여기에 뭐야 이거? 어? A 뭐야? A 에이? 제가 꺼내볼게요. A 땅 문서. 땅 문서야? 이게 다 땅 문서. 아 그 도시 내 거구나. 이게. 와 땅 문서 봐 몇 개야 이게. 땅이 몇 개길래. 아버지가 땅 부자야. 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땅 문서. 와 와 블레이즈 가루는 뭐야 금괴. 아이고 기능 계속 오네. 마그마 그림. 와 우리 아버지가 이거는 뭐 헐. 도시도 가지고 있고 막 땅 문서도 진짜 많아요. 완전 부자야. 맞아요. 아버지의 유언이라기보단 아버지의 유산이네요. 유산. 자, 한번 해석을 야. 읽어볼게요. 일단 양풀님의 그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아버지의 유언을 제작한 양풀입니다. 우선 현재 제 맵을 플레이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이 맵 만들기를 같이 도와준 호박아 정말 고맙다. 이 맵은 총 7일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호박이 덕분에 힘도 나고 덕분에 완성한 것 같아 뿌듯하네요. 2편 제작을 생각 중인데 반응 보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 2편도 있대요. 2편도 한번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후기는 잘 검토하여 가장 잘 써주신 1인께 문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문상? 문상 이벤트까지. 이야. 좋았어. 세계적이신데?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양풀님. 재밌었습니다. 오빠 이제 빨리 올려봐요. 아니야 스토리. 아버지의 유언 스토리 해석. 이거는 초호가 좀 읽어주라. 네. 절대 목이 아파서 그런 건 아니야. 네. 자 여기. 보도록 하죠.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유언 스토리 해석. 매우 재벌인 카자느의 아들인 카인은 영리하고 착한 아이이다. 그는 돈이 많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악독한 형인 잔티 때문이다. 잔티는 늘상 카인을 괴롭혔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들의 유언대로 돈을 나눠야 했지만 악독한 잔티가 혼자 돈을 다 차지하고 카인을 쫓아냈다. 카인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같이 모든 타임캡슐로 가봤는데 이미 타임캡슐은 잊지 못할 만큼 낡아져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제2의 유언장이자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예상과 보물을 찾으러 모험을 떠난다. 그리고 결국 예산과 보물이 있는 곳을 찾고 예산의 일부를 기부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마음먹는다. 옷도 맞았었는데 이거. 그렇구나. 나는 또 무슨 색다른 해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네요. 알고 보니까 다꿈. 자 근데 저 지금 좀 짜증나는 일이 있는데 이거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왜 제 레벨이 31이죠? 왜 내 레벨이 31에서
그 형이 물보고 하지 말라 했으면서. 어? 왜 레벨이 바꿔, 30... 바꿔. 아니 왜 레벨 어땠다 했다. 3... 그래 레벨 바꿔. 아유 안 돼. 기분 나쁘니까요. 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레버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야, 이거 레벨 안 없어져 이거. 아, 이거 반딧불이. 이거 아, 빨리 반딧불이 진짜. 해봐. 먹어. 야, 이게 더 멋있다 이게 엔딩. 오호. 됐다. 나 오빠 머리 위에서 그 반딧불이가 엄청 막. 39. 오케이. 자, 눌러볼게. 얘들아. 네. 게임 모드 쓰세요, 형. 야호. 내렸어. 엥? 기다려봐요. 기다려볼까? 거리가 멀어서. 오, 됐다. 오. 오. 오, 저기 뒤에 제작자들. 우와, 제작자분. 오. 우와, 도움 호박. 제작 양풀. 디엔드. 우와. 이게 다야? 자, 자, 뭐, 아, 멋있다! 아, 와, 잠깐, 와, 멋있다, 멋있다! 잠깐, 오빠. 어. 오빠, 빨리 이거 인챈트 병 터뜨려. 왜? 예! 오! 오빠, 시작! 야, 이게 더 멋있다, 이게 더! 아, 나.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각별히 초우와 함께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는, 금수저의 스토리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짠! 자,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초우. 역시 금수저가 최고야. 아, 역시 금수저가 최고다. 자, 각별히 아, 현실의 처지를 비관하는 한숨. 뭐요? 뭐라고요? 노력을 해서 뭐합니까? 아, 노력을 해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아, 나 이거 개인이 이거 돈 엄청 많이 가지고 도시도 가지고 이거 장난 아니네. 자, 그래도 오늘 같이 오락을 위하여 각별히 때문에 인챈트병 퍼포먼스도 해보고 재밌었네요.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죠.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만 뿅! 뿅! 뿅.